4차 산업혁명 시대, 농업 현장이 바뀌고 있습니다. 최첨단 장비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활용한 첨단 장비들이 노동력을 대신합니다. 그 원격에서 이미지를 보고 최종 진단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팜에 꼭 필요한 빅데이터까지. 소비자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얻어보자. 미래를 준비하는 제주 농업 현장을 소개합니다. 겨울철 월동 채소 최대 주산지인 제주시 한림읍. 최근 농촌에서는 부족한 일손과 생산비 절감을 위한 드론 방제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방제 루트, 방제 루트를 이제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노란 점을 찍고. 드론은 조작법도 간단해 농민들이 직접 사용하기에 편리한데요. 사용자가 온라인 위성지도상에서 농경지의 내 귀퉁이를 선택해 방제 구획으로 지정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지금은 자동 방제를 하는 시대라 간단한 조작법으로 방제를 정밀하고 안전하게 방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비가 지금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율주행 방제 자동화 기능은 드론이 최적의 비행 경로를 설정해 일정 구간마다 약재를 살포합니다. 이때 지형에 맞게 분사량을 조정하기 때문에 방제가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구간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작물이 우거져 있을 때는 사람이 들어가면 작물한테 피해도 주고 뭐 밟히고 그러는데 드론으로 인해서 뭐 작물 피해도 덜 주고. 노동 시간과 일손을 대폭 줄일 수 있는 드론은 인공지능을 접목해 농작물의 재배 면적을 파악하고 수시로 생육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새로운 형태의 농업 경쟁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자동 방제를 이용했을 때는 내가 원하는 양량에, 원하는 속도, 그다음에 풍속, 풍량을 다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그날 그날 컨디션이 매일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고 효율로 따졌을 때는 인건비 절약이 가장 우선적이고 제주대학교의 한 연구팀에서는 무인으로 해충을 관찰하고 예측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농작물에 발생하는 해충을 사람의 도움 없이 자동으로 수집하고 분석하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자동 예찰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는데요. 정말 우리 눈으로 잘 안 보이는 작은 그 해충들을 일로 유인을 해서 포획한 다음에 이 포획한 그 해충의 이미지를 자동으로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을 해서 무선으로 보내주는 장치거든요. 무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다양한 곤충의 종류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이 작업을 예찰기가 스스로 작동하면서 미소 해충에 대한 발생 정보를 고해상도 이미지로 찍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갑니다. 향후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미지 축적된 이미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서 이제 자동으로 해충 동조할 수 있는 기술도 개발할 예정이고 아시다시피 아까 그 보면은 이 해충 정보를 이용해서 우리가 김동 교수님과 저희가 이제 예측할 수 있는 모델링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알고리즘과 그걸 접목하면은 언제 이 해충을 방제해야 되는지 최적 시기까지 예측이 가능합니다. 무인 자동 예찰기를 통해 촬영된 해충은 분석 후에 농가로 정보가 전달되는데요. 실제로 무인 자동 예찰기가 설치되어 있는 농가를 찾아가 봤습니다. 향후 이 장비에 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수집 정보를 활용하면 해충 방제 시기와 방제 방법 등을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토탈 솔루션 기술이 완성됩니다. 제가 나이도 들다 보니까요.
워낙 작은 벌레들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고 또 벌레들이 눈에 보였다 해도 그게 해충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 곤충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뭐 기계가 이걸 알려준다고 하니 이거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번엔 IT 관련 기업과 연구소가 입주해 있는 제주 첨단 과학기술단지를 찾았습니다. 이 회사는 농업과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스마트팜 사업을 도입했는데요. 제주의 감귤 농가 인력 고령화 대비와 고품질 감귤 생산을 위해 미래 융합 시스템을 개발해 농가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남원에 있는 이 2번 농가가 여기에 지금 보여지는 겁니다. 이 농가들이 지금 어떤 행위를 하고 있는지 현재의 상태가 어떤지에 대한 상태 표시창이고요. 이걸 더 클릭하면 또 세부적으로 나오고 여기에 있는 날씨와 습도와 여러 가지 정보 데이터를 계속 받는 겁니다. 계속 받아가지고 이걸 정보를 축적시키는 거죠. 이 기업은 앞으로 농업이 인공지능 무인화 시스템으로 변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 농가의 데이터 축적 작업을 진행 중인데요. 이를 통해 감귤의 생육 시기와 최적의 수확기를 알아내 고품질의 감귤을 수확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시설과 뭐 온도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서 데이터를 가공하고 이 데이터를 통해서 균일한 고품질의 감귤 생산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는 장비나 설비가 그 농가의 경쟁력의 잣대였다면은 지금은 데이터가 더 재산이고 경쟁력의 잣대거든요. 예를 들어서 환경 그 데이터요. 온도, 습도, 지온, 지수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생육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재산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의 스마트 농업 시장은 점점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이에 발맞춰 제주도도 스마트 농업 기술의 개발과 농업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가장 이제 어려워하고 있는 이제 유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주형 스마트 유통 플랫폼 구축 그리고 미래 농업을 대비할 교육 연구 기능을 활성화해서 제주 농민들의 이제 소득 향상 그리고 각종 고령화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저희들이 해결해 보고자 합니다. 앞으로 제주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몰고 오는 기회와 도전을 먼저 내다보고 준비할 때 제주의 농업은 한 걸음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